프로그래머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반란군적인 기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정답이 알 때 리더들이 시키는 일을 하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시대이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살짝 불만이었어요. 주입식 교육에 정말 익숙한 사람으로서 뭘 물어보라는 거지? 몰라서 들어왔는데 왜 안 알려주지? 거기에는 정답이 없는 게 맞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 유토피아는 없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것이 유토피아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한영대들 CTO 송재하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전공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컴퓨터 공학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이 아니에요. 문과생 출신입니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학부 다닐 때 쓰라는 C는 안 쓰고 C코드를 쓰려고 노력했던 자기주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학적 지식과 소프트웨어 스킬을 축적하는데 꽤 많은 시도들과 실패도 있고 경험들을 거치고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의식의 기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전념해서 매일 주말도 없이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 이상을 몰입해서 수업을 듣고 하는 코스웍에 갔었어요. 사실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훈련 등등을 그렇게 해본 거는 처음이었고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쓰는데 흑연 덩어리가 지하에서 밖으로 삐져나갈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게 결정화돼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우택 코어는 10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자기주도적이고 매우 맹렬하게 용맹정진하게 만드는 코스웍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 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드리면 수련생들, 크루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 형태를 바꿔서 다이아몬드가 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원하는 엔지니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우형 외에 업계 전체가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우한 테크코스 리딩하고 있는 캡틴 박재성입니다. 학생들을 크루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뭐 대빵 아니면 일반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정도 개발자의 길을 걷다가 교육기관을 만들었거든요. 의미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되게 좋았고 합류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기업은 믿을 때가 못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1인 교육 사업체를 만든 다음에 1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운영에서는 좀 더 장기 교육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저는 사실 제 개인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이전에 그런 아픈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진정성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역량 있는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그 채용할 만한 또 개발자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갈 만한 회사가 없다. 그 사이에 미스매치가 왜 발생하느냐고 보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 스킬, 협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채우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기술적인 변화 속도도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수료한 친구들이 우영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2, 3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또 우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의 풀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겠느냐. 우리 생태계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몇 번에 걸쳐 거절하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함께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I was here a couple of months ago. It was the last or second to last day before it was demo day. Per coincidence, actually, I ended up spending the entire day in that office. There, a lot of the students came and talked to me and showed me their projects. Some of the projects that I've seen have been so great that I would not hesitate to put them in production in our apps today. When you see the quality of the work that goes in there, and when you see the focus also on the customer that these teams had, I realized system here produces fully rounded software engineers with exactly the traits that I want to have, right? They're extremely curious, they are fantastic builders, they have a great obsession about their customers, and they are pragmatic enough to say, okay, what is doable and what is not doable, of course, of the demo day. So it's as if I would stumble about a magic factory that creates exactly the kind of engineers that I want to have in my organization. 이렇게 잘 보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리고 몇 년 다니다가 안 맞으면 다른 이직도 하신 다음에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게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정말 싫었어요. 맞잖아요. 되게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 살면 그것보단 더 재미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8시간씩 풀타임 교육을 하지만 일주일에 강의 시간이 한 5시간 이내예요. 나머지 시간은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만 저희는 제시하는 거고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떻게 학습할지, 누구와 할지, 어떻게 시간을 쓸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 주도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살짝 불만이었어요. 주입식 교육에 정말 익숙한 사람으로서 뭘 물어보라는 거지? 몰라서 들어왔는데 왜 안 알려주지? 거기에는 정답이 없는 게 맞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미션에서 페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옆에 있는 크루들이랑 함께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테코에서는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약간 알 것 같더라고요. 어느 영역이든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진실이 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IT 업계가 유례 없이 지식 반감기가 짧았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번창하지? 결국 스스로가 지식을 채워나가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갖고 있던 지식을 재평가하고 아닌 것들은 빨리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내용들에 유치하지를 할지 결정하고 탐색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으로 부를 수 있고 평생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 유토피아는 없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것이 유토피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수업에서는 엄청난 걸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뭔가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시는 편이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크루들끼리 많이 얘기도 나눠보고 뭐 자기만의 주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왜 되는지, 어떻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이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반란군이었을 것 같다. 근데 반란군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명패에 반란군을 키우는 포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반란군처럼 살아도 괜찮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 어른들이 말하는 뭐 좋은 회사, 좋은 인재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반문을 해보고 의심을 해보면서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불복하지 말아라.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너의 강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우테코를 다니기 전에는 저의 인생의 목표가 취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냥 기술 면접 같은 것만 달달 외우고 지름길만 어떻게든 찾았던 거죠. 포비랑 상담을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을 계속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개발자요? 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딱 그때 포비가 말씀하시길 그거야, 그게 너의 이정표가 되는 거고 그 길로 따라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상적인 목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잘 매일매일 되새겨보면 언젠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We had a long discussion about his philosophy to education in general, and it's like I found my mental twin. And I'm a university dropout myself, right? So I, especially in computer science, there's currently a very narrow one-way path to education. And if you fall off this a little bit, and let's face it, young people are very likely to fall off it for various reasons, you're kind of locked out for it forever, right? And it's a very cumbersome way to get back. Approach here, they really try to create a well-rounded software engineer that has not only the technical skills but also the soft skills and the right mindset, curiosity, collaboration, customer obsession to be really successful long-term. 과거에는 우한 형제들이 이 친구들을 언제 키워서 언제 제 몫을 하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한때 했었어요. 특히 입사 초기에는 좋은 인재들이긴 한데 한 사람 1인분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달라요. 현장감 있는 교육, 자기주도성을 통해서 환경에 적합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엔지니어들이 수십 명씩 한 기수마다 있어요.
있어서 회사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좋은 구단은 파밍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유소년 클럽을 탄탄한 걸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탄탄한 팀, 항상 리그의 상위권 그리고 항상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그런 강팀이 되는 거거든요. 우영에서 많은 우태코 프로생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서인지 딜리버리 히어로가 프로들 채용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태코 수료생들한테 전했는데 너무나 많은 크루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거의 한 3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25명이 면접 과정까지 거치고 마지막 최종 합격이 17명이 되는 정말 우리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Right, and when we interviewed them also in Delivery Hero, they passed our interview bars and we have very high interview bar with flying colors, nearly all of them, right? There is amazing talent coming out here. We knew there's amazing products being built here, so I would be almost crazy not to take an advantage of this and say, okay, there's so much great talent here. We can use this also to strengthen and improve, quite frankly, our engineering team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experiences that the people here have in building such a great product and coming out of this education is very valuable to any engineering team in the world. 새로운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활용해서 그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젊은 세대 엔지니어들이 해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경험세를 확장하고 일부는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것들을 더 퍼뜨려주면 좋고 아니어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작년 말에 첫 출발이 생각보다는 성공적이고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하고 개발자만 2,000명이 좀 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에서 저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으면서 설레고 좀 무섭지만 그래도 우테코에서 크루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기술 공유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때도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살게 될 거고 제가 사실 유럽을 처음 가보고 그러거든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되겠지. 그래서 있는 환경에 저를 던져놓고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개발 문화, 협업하는 문화, 내 일 자체를 되게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걸 전파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뭐 리더가 되고 이랬을 때 우테코에서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더 용기 있게 개발 문화를 바꾸고 회사 문화를 바꿔가는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를 한두 단계 끌어올렸으면 하는 I've seen talent that has skills that are universally translatable, so I have zero doubts. Someone is successful here in Korea as a software engineer, they can be successful anywhere in the world. Be very open-minded, ask a lot of questions, and just be very positive and try a lot of things, right? I notice sometimes people think, oh, we're just here successful in Korea. Do we have what it takes in the outside world? And I think that's fundamentally a wrong mindset to have. Don't give in to that almost imposter kind of syndrome that like, that asks you like, am I good enough to succeed in the outside world? Because I can guarantee you from my personal experience, yes, you are. 그래서 앞으로 되고 싶은 개발자는 아마도 영어를 좀 더 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의견을 수용을 잘하고 협업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그 오기 크루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첫 번째 선발대인데 저희가 가서 잘 기반을 다져놓을 테니 안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에서 만납시다. 화이팅!